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신부가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혀가지고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편은 김 씨인데 낮부터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저녁에 부인을 만나서 3시간이 넘도록 폭행을 하는 장면이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혀가지고 그것이 인터넷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치 4주, 갈비뼈, 손목, 온갖 데가 다 부러져가지고 전치 4주에 이런 이제 상해를 입었고요. 남편은 이제 폭력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동영상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아빠가 엄마를 막 때리는 동안에 그 옆에서 애가 울면서 있어요. 한 4살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아이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그죠? 그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생기겠어요. 예,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한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베트남 공안 장관에게 가서 우리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신부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다가 나에게 한국 국적을 달라. 우리 아이와 함께 한국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어머니도 뭐 초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의 이 한국 남자에게 전처가 있었어요. 이 전처가 이제 또한 카톡에 이제 자기를 알렸는데요. 문자를 공개했어요. 이 전처는 이전에 베트남 여성이 자기 남편과 사귈 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유부남이다.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까지 임신하고 베트남에 가서 결혼식하고 아이 돌잔치까지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걸 보고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이제 이 전처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서 버젓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 너무 너무 소름이 끼쳐서 글을 쓰게 되었다고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개한 이 베트남 신부와 이렇게 주고받은 문자에 보면은 이 사람 베트남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너 지금 이혼 안 했어? 하면서 너 뭐지? 하고 욕을 하고 지금 우리는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너 이혼해. 아줌마 너무 바보. 막 이제 이렇게 전체에게 욕을 했어요. 그런 글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이게 우리 요즘 세상이에요. 폭력을 행사한 한국 남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특히 연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아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유부남을 유혹하고 이혼해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책임 또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이 또한 지금 세상의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지금에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역사 동안 있어 왔던 일들이고 지금도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어느 길인지 먼저 따지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 좀 짓밟혀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득이 되는가를 아주 재빠르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길로 쫓아가는 것이 지금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생존만 위하여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일인지 바르지 않는 일인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권에 이름 고치는 것이 범법 행위인지 몰랐습니다.
가짜 결혼이 어떤 비극을 낳게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목표고 내가 잘 살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흔적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성들여 만든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특권을 주었어요. 그 많은 특권을 주었는데도 그 중에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 하나만 딱 금지를 하시고 그 모든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 놀라운 특권을 주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이때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사단이죠. 예,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대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뱀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단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라고 묻느냐면은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죠? 말을 어떻게 바꿨죠? 하나님 뭐만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사단은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이제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시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하와가 대답한 것이 3장 3절에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뭐를 첨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죠.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잘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요 말을 들으면 어제 뱀이 아이고 잘됐다. 약점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네. 아이고 내가 공격하기 제일 좋아. 이러면서 아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와가 하는 말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죽는 게 100%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뭐 안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뭐 이제 죽는 확률을 확 낮춰버렸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뱀이 얼마나 약점을 귀신같이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뱀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3장 4절에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요? 결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뱀은 뭐라고 바꿔요 말을? 죽지 않는 반대로 바꿔요. 사단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을 쭉 읽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뭐 잘 몰라요. 쭉 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나 보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단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묘하게 기묘하게 살짝 말을 이렇게 약간씩 바꿔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정반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보면 아, 또 저렇게 말했구나 싶은데요. 이 말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굉장히 좋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자,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눈을 어둡게 돼서 완전히 너희들을 시원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거꾸로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이걸 먹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대단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선과 악의 개념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좋은 거 없어. 하나님 말 듣지 마. 이거 먹어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그냥 대단한 존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나쁘게 조종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사랑과 뭔가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나쁘게 조종하고 나쁘게 뭔가를 착취하려는 그런 나쁜 존재로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잖아. 그런데 보시면은 저 말에 하나님이 나쁘다, 하나님이 뭐하다,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없죠? 얼른 보면은 좋아요. 얼른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게 사단이 하는 계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말에 하와가 그대로 끌려가서 먹어봐 하니까 어때요? 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탄의 하는 역할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망이 오게 되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할 때 드러나게 나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게 꼭 찍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원고를 보고 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이단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를 이제 좀 유혹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성도에게, 있잖아, 원고 안 보고 설교하는 너무 신실한 목사님 계신다. 우리 거기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머, 우리 목사님은 원고 보고 설교하는데, 어머, 우리 목사님은 별 수 없네. 원고 안 보고 설교하는 사람이 더 좋은가 보다.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갔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다고 다시 오긴 했는데, 자, 원고 안 보고 설교하는 목사님, 이 말은, 자, 저를 비난한 거 있습니까?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비난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근데 뭐를 딱 찔러서, 약점을 딱 찔러서. 그죠? 사실 뭐 원고 보고 하는 게 약점도 아닌데, 이제 그게 하찮게 보이고자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야, 저희가 그 목사님 원고 안 보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뭐 이제 이러니까 갔다 온 거죠. 그럼 한중사랑교회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빼가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고,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 대한 신뢰를 없게 하죠.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탄이 하는 역사를, 예, 여러분들 행동을, 예,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탄은 그때 아담에게도 역사했던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그 말을 똑 부러지게 뭔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표가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하나 바꾸니까 말 하나 싹 바꾸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로 됐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에 교회에 대한 섭섭한 생각이 들도록 하면 그 사람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중사랑교회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도구로 사용이 되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중사랑교회 성도인데 한중사랑교회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좀 하찮게 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역사는 사탄의 역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뭔가 자꾸만 마음이 생기도록 얘기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말 섞지 마세요. 자, 그런데요. 그 옆에 사람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탄의 도구가 내가 교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짓을 하는지 모르고 습관이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 좋은 말 안 해요.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비틀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막 어느 누구도 좋은 얘기를 안 하는데 특히 이제 교회 와서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좀 속에서 아유 뭐 어쩌지 그렇게 아유 뭐 우리 목사님 어때 뭐 여기는 뭐 어떻지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을 없애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의 중심에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결박 아래 놓인 자라고 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를까요? 알죠. 근데 가서 다가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거죠. 근데 아담에게 그러고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물어봐요. 몰라서 묻습니까? 왜 물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럴 때 이 아담이 회개를 했을까요? 우리 3장 12절로 13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자, 아담에게 너 왜 먹었니?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준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 자 누구 때문에 그걸 먹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때문에. 어이구 대단하죠.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그거 먹었잖아요. 내 잘못 아니라는 거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하와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하와한테 내가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뱀이 꿰서 내가 먹었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라 그러죠.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부인이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술 잔뜩 먹고 와서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라고 하도 옆에 같이 있는 사람 먹자고 권해서 먹었다고 그 책임 전가하는 건 우리의 뭐 그냥 취미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 아담에게서 배워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데 죄의 근본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그 뱀에게 전가하면서 나 잘못 없어요. 인정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를 그냥 두지 못하죠.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 죄 씻음 받았을 텐데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게 하셨고 온 인류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띄워주세요. 여자에게는 어떤 벌을 주셨냐? 어떤 벌을 주셨어요?
임신하고 아기 낳을 때 아프게 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조상의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죄의 대가로 이렇게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시면은 남자에게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너 평생에 수고하여서 땀 흘리고 힘들게 일하고 고통스럽게 일해서 일해야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쭉쭉 일해야 되죠, 남자분들. 그죠? 그거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평생 이렇게 일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절에 보시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죽음이 왔어요. 이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자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지옥에서 구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도 아직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너무나 많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지옥에 갈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사망은 자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고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예, 지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점술가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지옥 갈까요? 그럼 여기에서 지옥 안 갈 사람 누가 있을까? 거짓말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는데 여기 성경 구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간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주 막 걱정이 되잖아요. 어떤 얘기일까요? 여기 나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가책이 돼요. 가책이 돼요. 막 가슴이 떨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하니까 하나님 보시고 나 얼마나 꾸짖을까 하나님 앞에 벌받으면 어쩔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일하는 집에서 나올 때 안 내보내주면 아유 중국 간다고 막 거짓말하고 나오면서 가슴이 떨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짓말했구나. 어떡하지 하나님 죄송해요. 저 사람이 안 내주려고 해서 내가 정말 저 집에서 일하기 싫거든요. 원수 될 수도 없고 해서요. 내가 깨를 낸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일하러 갈 때 70살인데 60살로 나이 낮춰가지고 일자리 잡으러 갈 때도 막 이제 이게 양심이 가책이 안 되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죠. 속이 떨리잖아요.
막 속이 떨리면서 하나님 사실은 제가 거짓말하는 거 우리 주님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여부만 좀 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거짓말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섭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한 거를 거짓말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 거짓말한 걸 아는데 자기는 그걸만 내 생각이라고 믿어버려요. 자기가 60살로 속이면서 막 60살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평생 살아버려요. 왜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게 양심이 살아있어서 죄송해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거짓말 해놓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가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제 거짓말 한두 가지 하는 거는 막 이제 막 그냥 다 지나가요? 아니면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돼요? 가책이 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죄를 지을 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가짜로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 이단이죠. 이런 사람 또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 어떨까요? 지옥이 어떨까요? 저도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하겠죠? 자, 그런 것을 예약해놓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 없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예약해놓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이 땅을 바라보고 저기 앞에가 절벽인데도 절벽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다가 결국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미련한 양들처럼 그 앞에 지옥이 놓여있는데 그 지옥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꾸벅꾸벅 걸어가면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우리 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동영상에 볼 때요. 그 아빠가 폭력을 할 때 그 옆에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그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힘없어서 아빠를 말릴 수가 없을 때 그 때리는 아빠를 보면서 얼마나 속에 분노가 올라오겠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잘 생기고 분노가 쌓이면은요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그리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이 아이가 또 아빠처럼 폭력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또 그 아이가 난 아이를 그 아빠가 하는 걸 보면서 또 나중에 살아가면 이 분노가 쌓여가지고 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 분노를 표출할 길이 없어서 누구에게 분노를 표출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약한 사람에게 해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때리고 부시고 여기에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와 불화가 가정에서 가정으로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그런 장면을 보고 자라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혹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살지는 않는지요? 돌아보시고요. 그것은 우리 속에 쌓여있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봤더니 나 안에 분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뭐 양같이 순해서 그러진 않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서 소외됐잖아요. 존중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면 그냥 복수를 하랴 싶어가지고 이제 그
나이가 있고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화가 나면은 옛날엔 참았는데 이제는 어때요? 화를 내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주님. 이 마음에 주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왜 분노가 확 올라옵니까?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돌이켰을 때 내가 그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고 이 세상에 그와 같이 공고한 자, 어려운 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마음이 아픈 자에게 다가가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셨기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하여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같이 아픈 자, 우리와 같이 상해 있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회복해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시려고 보낸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그 가정의 폭력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고 그 가정의 아픔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있고요. 특별히 우리 중국 동포들이 80만, 100만 명이 우리 한국에 와서 돈만 벌고 살고 있는데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이곳으로 초청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